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는 예솔이쌤이에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홈페이지를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과정들이 필요해요. 영상을 구매해서 봤는데 퀄리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많이 화가 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유튜브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 멤버십을 시작하려고 해요. 멤버십 회원의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어떠한 혜택 없이 순수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 단계에 가입해 주시면 돼요. 다음 단계는 저에게 밥한끼 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주 2회 체르니 100번을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체르니 100번은 총 50강의를 계획하고 있어요. 50번 이외의 곡들은 트리를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00번까지 다 레슨을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다가 너무 길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지치고 저도 지칠 수가 있어서 간추려서 50강의까지 레슨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한끼 식사와 디저트까지 저에게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 단계에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 제공해드릴 혜택은 주 2회 체르니 100번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월 2회 브루크밀라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잘 레슨 받고 싶으시죠? 저에게 꾸준히 레슨을 받다 보면 피아노 연주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게 되실 거예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바이엘부터 또 체르니 100번 이렇게 단계별로 시작을 했으면 제가 좀덜 힘들었을 텐데 기초부터 입시반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버거웠어요. 입시곡들은 제가 피아노 연습도 하지도 않고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피아노 연습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레슨이 10시에 끝나요. 그럼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편집 조금 하다가 잠을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를 갔다 오거든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영상 촬영할 때 빼고는 연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제가 시간 활용을 좀 잘해서 피아노 연습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가질 계획이고 고급 과정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곡 정도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고급 과정은 앞으로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 체르니 100번 끝나면 30번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30번을 또 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체르니 30번을 빨리 쳐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조금씩 30번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준비해놨다가 홈페이지 개설하면은 바로 올려드릴게요. 입시곡들을 많이 원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퀄리티의 영상을 홈페이지 개설 후에 올려드릴게요. 송희석 교수님께서는 입시 곡들을 전담해서 올려드릴 거고, 저도 한 달에 한곡 정도는 모차르트 소나타나 고학년들이 콩쿨 나가기에 좋은 곡들 선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에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세요. 멤버십 수익의 30%는 유튜브가 가지고 70%가 저에게 지급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 멤버십보다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는 영상 안 올릴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멤버십에 올릴 영상부터 먼저 촬영과 편집 후에 지금처럼 유튜브에도 영상을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피아노를 아주아주 아주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채널 이탈하지 마시고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 중에서 레벨에 맞는 영상을 찾아서 꼭 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과 밥한끼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